방송 제가 보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 똥참기 컨텐츠 하고 있어요. 미나요? 똥참기 컨텐츠요? 네. 잠시만. 간다고. 아 여러분들 제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똥쟁이에요. 아실 분은 아시지만 김예림이 화장실을 굉장히 방송 중에 자주 가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 외출할 때 진짜 큰 문제야 이거. 미친 사람이네. 제 익숙한 어려 화장실을. 아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가지고 아 배 좀 이러다가 이게 단 1분도 똥을 못 참겠는 거야. 나이 드니까 이게 관략근에도 힘이 없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참을 수가. 그래가지고 진짜 요 며칠 전에 지하철 타고 오는데 똥을 못 참아가지고 거의 지렸다시피 막 이렇게 잡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예림 배변 훈련 컨텐츠. 오늘 인터넷에서 변비약으로 유명한 음료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여드릴게요. 1번 타자 전통의 강자 스타벅스 볼체라떼. 아 이거 유명하죠. 유명한 거 아시죠? 볼체라떼 먹으면은 잘잘잘. 이거는 스타벅스에서 변비약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유명한 음료라서 1단계로 준비를 했고요. 2번 타자 떠오르는 샛별이죠. 이디야 신상 디카페인 아사춘 페러. 자 요거는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한여 변비약입니다. 이디야에서 나오는 아사추. 지금 좀 틀딱들은 응?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아이스티 아메리카노 샷 추가 제로 슈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제로 슈가에 들어가는 대체당 때문에 배가 아픈 거라고 해요. 제가 요거 일단 두 번째로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타자 한 병으로 해병 짜잔. 해병 수육의 지역을 보여준다는 건설의 대장 내시경약 올무역 푸른주스. 자 요거는 다들 아시죠? 푸른주스 이거는 올리브영이 파는 건데 뭐였나? 옛날부터 유튜버들도 많이 다뤘던 푸른주스입니다. 이거 먹어본 사람 있어요? 이거 어때요? 이거 죽습니까? 그냥 아주 그냥 설사약이에요? 진짜 하루 종일 아프... 아이 야야야 먹어본 사람만 얘기해. 먹어본 사람만. 아 먹어본 사람 꽤 많네? 진짜 간장약이라고? 그 정도라고? 아 똥감만. 근데 너희는 왜 먹어본 거야? 너희도 변비 있어? 다 개이래요. 뭐? 자 그래서 님들아 지금 제가 준비한 이거 세 가지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샤추, 돌체라떼, 푸른주스. 나 가면 썼으니까 빨대로 마실게요. 오, 오 맛있다. 돌체라떼. 아 한여가 맞나봐 얘들아. 달달하니 너무 맛있네. 이어서 요것도 마셔보겠습니다. 아사추 아이스티 플러스 아메리카노 플러스 슈가 제로입니다. 와 이거 맛있네. 나 이거 처음 먹어본데. 푸른 딥 스트롱 딱 한 병이면 끝.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적혀. 어? 약간 포도주스 냄새 나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다. 자 이건 다 먹었습니다. 야 호들갑좀 떨지 마. 호들갑좀 아무렇지도 않고 막 왜 이렇게 근대감을 떨었어.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냥 음료수인데 음료수? 그냥 포도 즙 먹은 것 같아. 아 자 그러면은 대장 운동을 좀 해야 하니까 응가송을 한번 추겠습니다. 배변 활동을 위해서 흔히 응가송.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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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힘 주면 안 돼요 힘 주면 안 돼요. 변비를 찾아요 변비를 찾아요 힘차게 달려봐요. 야 근데 반응이 없는데? 야 이거 그냥 한여들이 다 변비니까 팔아 먹으려고 향수에 부린 거네. 어? 뭐 블로그 찾아보니까는 이거 뭐 효과 뭐 엄청나다고 막 배 아파 죽는다고 막 근들갑을 어찌나 떨어졌던지 흠이. 아 잠시만 아
악수샷 자자자자자 잠깐만! 이게 점점 불어올라요. 아 잠시만 부르부르거려. 나 참아야 되니까 제가 지하철에 있다고 생각하고 좀 차겠습니다. 내가 이게 지하철에 있어. 진짜 똥을 참아야 돼요. 제가 지금 지하철 이제 탔다 타고 있다. 아 지금 가재민 전화 왔다. 아 지금 배 아픈데 왜 전화 한번 아닌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니 저 예림씨 네 그 방송 제가 보고 있는데 뭐 하고 계신 거 같아요? 아 지금 똥 참기 컨텐츠 하고 있어요. 미나예요? 똥 참기 컨텐츠요? 네 아 웃기지마 꼼짝하면 싼다. 알바노? 아 안되겠다. 아 힘들어 잠시만요. 아 근데 진짜 이제는 아 안 되겠다, 갔다 와, 이게. 아. 야, 이거 효과 있네. 와, 배 개 아프다. 야, 뭐야? 마이크 안 껐다고요? 뭔 소리야 그게? 푸르륵 푸드득 소리 났다고? 아이씨, 거짓말하지 마, 씨. 오버하네. 으아! 하면서? 내가 들렸다고요? 와 근데 지금 배 너무 아픈데? 아니 쓱 까먹어가지고 돌차례 때 아사츠 푸른주스 쏙 까먹었잖아? 이거 뭐 때문에 배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배가 더 아픈 것 같은데요? 와 나 진짜 이러 죽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 시원합니다. 완전히 개운하다. 미쳤다 이거. 야 이거 누가 효과 없다 했냐. 진짜 효과 직방입니다 직방. 지금 김예림 씨 1kg 빠진 거 보이시죠? 지금 헬쓱해졌어요. 헬쓱해졌어. 와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진짜 이제 다 쌌다. 와 기분 너무 아 씨발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게 당장 쌀 수 있다는 심리 때문에 똥을 참아야 되는 콘텐츠인데 집이니까 아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쌀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하고자 하는 취지의 콘텐츠가 안 되네. 자 그러면 진행요원한테 문을 좀 막아달라 해보자. 이게 분명히 또 신호가 옵니다. 이게 끝나온 것 같진 않아요. 진행요원한테 문을 좀 막아달라 해서 김예림이 조금 더 참아보겠습니다. 진행요원 문을 좀 막아줘봐. 내가 나오려고 하면 그냥 문을 막아. 아 지하철이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일단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야 돼.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잡을 거리가 있어야 돼. 뭔가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 잠시만. 잠시만. 아 덥다. 식은땀 나. 아 뭔데 이거. 아 왜 배 아파요. 아 잠깐만 똥을 이렇게 많이 쌌는데. 잠깐만 가방이 너무 커. 아 나오지 마라. 오 나오지 마라. 오 쉣. 오 쉣. 잠시만 나오라고.